Wait. What do you like about this girl? I mean, there's like a lot of things I'd probably start with. 안녕하세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실을 새로 얻었고 카메라도 새로 바꿨거든요. 이 카메라 좀 낯설긴 한데 새로운 것들과 함께하는 첫 겟레디 윈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런 뉴 아이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ASMR 그걸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ASMR 메이크업 왜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환경에서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최근에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한 거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수다 겟레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이스 이거 써줄게요. 루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 바닐라. 얘가 이 퍼프 자체가 일반 퍼프랑은 조금 다른 이렇게 유연한 이런 퍼프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여러분 얘가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굉장히 여기가 단단합니다. 보채 파운데이션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로 그래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 바꾸고 처음으로 찍었던 영상이 데이지크 영상이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카메라를 잘못 써가지고 살짝 얼굴이 부해 보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제가 오늘 요거 바르기 전에 어떻게 스킨케어 해줬냐면 넘버즈인 4번 토너 패드 있죠? 그걸로 한번 살짝 쓸어준 다음에 토너 팩을 해줬고요. 앰플은 그린그린 앰플 두 겹 발라주고 크림을 에스네이처 스쿼란 크림 발랐어요. 얇게. 그래서 반만 딱 발랐을 때 이렇게 발리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발렸죠? 얘는 약간 밀어서 바르는 것보다 약간 톡톡톡 쳐서 발랐을 때가 좀 더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또 구매하니까 요 퍼프를 주더라고요. 얘는 또 다르거든요? 좀 더 이렇게 퐁신퐁신 애기 궁뎅이 같은 그런 퍼프인데 이걸로도 반대쪽에 한번 발라보고 싶거든요? 아, 요거는 먼저 이렇게 미스트를 먹여준 다음에 오 미스트 뿌리니까 시원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확실히 얘가 넓게 이렇게 좀 쓸 수 있어서 이게 뭔가 그립감은 좀 더 좋거든요. 근데 피부에 좀 더 잘 붙는다라고 느껴지는 건 원래 퍼프가 조금 더 피부에 잘 붙는 것 같기는 합니다. 반팔을 못 입겠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최근에 살이 57kg가 쪘거든요. 여러분 47 아니고 57이에요, 57. 거의 60kg가 다 돼가는 건데 제가 160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159.6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 상체만 보면 그렇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하체가 좀 유난히 좀 살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저 아멜리 걸로 파우더 해줄게요.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라이트 핑크. 퍼프가 별로다 이런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파우더 자체는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이게 딱 열면은 뭔가 따로 그런 게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냥 씁니다. 근데 이거 아멜리 파우더가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좀 최대한 여기 코 부분 있죠? 나비 좀 부분 여기 부분에만 이렇게 죽여줄 거예요. 그리고 코에 쉐딩할 때 브러쉬로 벗겨지는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근데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마도 살짝 광을 죽여줄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 눈 두덩이도 한번 파우더 처리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해주고 오늘 팔레트 뭐 쓸지 고민이 많았어요. 최근에 되게 잘 쓰고 있는 게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원핑크 팔레트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진짜 잘 쓰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그걸로 메이크업을 이미 보여드렸어서 그거를 또 보여드리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때 리뷰는 했었는데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는 것까지는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루미르 라이트 온 아이즈 섀도우 팔레트 스프링 모닝. 이게 가격이 근데 여러분 비싸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를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요거 이제 첫 번째 컬러? 이게 살짝 주황기 빠진 원핑크 느낌이라서 요걸로 베이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붙임머리 뗐어요. 제가 붙임머리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붙임머리가 저는 몰랐는데 이게 리터칭을 할 때마다 거의 2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붙임머리 하는 것도 돈이 돈이구나. 붙지를 하려면 그 리터치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받아야 되는데
붙임 머리에 맞들리면 계속 그 정도 금액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저는 피스 개수가 많지 않았어요. 한 70피스 정도? 근데 이게 피스당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70피스 정도면 금액이 그래도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리터치 할 때마다 20만원씩 나가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붙임 머리의 장점은 일단 저는 그냥 긴 머리가 너무 예뻐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긴 머리가 주는 그 이미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붙임머리를 하는 건데 붙임머리를 하면은 두피를 꼼꼼히 말려야 돼요. 두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두피가 너무 촉촉하면 머리가 잘 빠지고 두피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말려줘야 되는데 저 솔직히 붙임머리 하고 있을 때 머리 말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감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지금부터 머리를 감으면 그러니까 한 시간 이내로는 잘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한 시간 동안 거의 머리를 말리는데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저녁에 감거든요. 낮에 감아도 똑같아요. 약속이 있어서 내가 나가야 돼. 그러면은 메이크업하고 막 이런 거 하면 거의 나가기 2시간 전에는 무조건 머리를 감아야 되고 떼서 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아무래도 제가 중단발 정도의 길이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이렇게 자꾸 뻗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반 곱슬이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고데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는 제가 고데기 살짝 하고 올게요. 여러분 지금 못 보시겠어요. 원래 ASMR 그걸 빨리 하고 싶은데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ASMR 그 녹음기에 에어컨 바람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에어컨을 끄고 그거를 촬영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걸로 일단 눈 밑에랑 눈 전체적으로 깔아주고요. 이렇게만 하면은 되게 맑은 핑크 느낌인데 여기 있는 이 코랄색을 섞으면은 주황기가 돌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핑크로 가고 싶다. 이 맑은 느낌을 살리고 싶다. 그럼 여기서 원래는 제가 요거까지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여기 진한 여기 음영 있죠? 이 브라운으로 바로 음영 넣어줄게요. 제가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글로스를 좀 발라둘게요. 요거 바비 브라운 거고요. 이거 발라놓으면 각질이 잘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귀찮아가지고 립밤을 안 바르고 잤더니 각질이 달랑달랑 너무 붙어있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그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그 봄홍라 틴트 최종 3탄까지 해서 마치게 되었거든요. 중간중간 텀이 좀 있었기는 하지만 너무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좀 성공적이었다 이런 컨텐츠였는데 제가 봄홈라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나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댓글에 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댓글 보면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또 이것저것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영상도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핑크에다가 브라운으로 음영 줬을 때 저는 딱 요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섀도우 컬러 많이 안 써야겠어요. 이따 글리터를 많이 쓸게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 속눈썹을 집어주고 그리고 저번에 댓글 중에 제가 너무 수다를 떨어 가지고 영상에서 어떻게 메이크업 하는지가 너무 잘 안 보인다 너무 잘렸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제가 메이크업도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또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또 그 댓글을 잘 읽어가지고 수다와 메이크업의 그 반반을 좀 잘 적절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수다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다크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저한테 이제 아이라인 언니 못 써요 하시면은 이런 펜슬 라이너는 클리오 것만 쓰고 있고요. 클리오 게 제일 잘 안 번지고 좋아요. 그래서 점막 채워줄 때는 클리오 거를 씁니다. 점막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 뿌리 부분 있죠? 뿌리 부분 쓱 그려주는 거예요. 뿌리에 라인 그려준 쪽이랑 여기랑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뿌리 그리는 거를 생략했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그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스크류 브러쉬 하나 갖고 있으면 좋거든요. 여기 이렇게 눈썹 떨어진 거라든지 막 여기 막 글리터 떨어진 거를 이런 걸로 이렇게 털어주면은 그 눈썹 빗을 때 이 속눈썹 빗어줄 때도 이런 스크류 브러쉬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얘는 스튜디오 17의 스크류 브러쉬 365. 제가 사무실이 생기면서 좋은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삶이 조금 일과 어느 정도 분리가 됐다?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눈 뜨면 바로 노트북 펼쳐서 일하고
바로 촬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삶이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일어나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영상을 많이 찍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해서 경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 계약하기 전까지 정말 매일 쇼츠를 찍었거든요. 매일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매일 업로드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경계 없이 살고 있었다. 근데 그게 프리랜서니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장기간으로 건강한 삶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일어나서 그냥 바로 찍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구분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몸도 조금 아플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집에 그 제품들이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바닥에 너무 제품들이 굴러다니는 지경이 되고 근데 이게 절대 필요가 없어서 굴러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필요한데 얘네들이 보관될 곳이 없고 수납될 곳이 없어서 바닥에 치이고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건데 쓰는 에뛰드의 소프트 딥브라운 이거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라인은 거의 이걸로만 쓰는 것 같은데 여기 라인을 뒤에 샥 빼주고 살짝 정리 딱 요 정도만 아이라인 오늘 너무 길지 않게 빼줄 거거든요. 쉐딩은 저 노베브의 토프 그레이 이거 제 최애 쉐딩이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쉐딩이 나왔는데 쫄르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그거 쓰려고 했는데 제가 늘 쓰던 거 일단 써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발에 치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둘 데가 없었다. 그러면 집을 넓히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딱 저랑 동생이랑 살기 딱 좋은 저희 집 바로 앞에 여기 있는 건 아니고 뒷블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같은 게 있어요. 거기만 딱 가로질러서 가면은 버스 정류장도 있고 지하철 타는 데도 있고 따릉이도 가깝게 있고 해가지고 너무 교통이 편리하거든요. 교통이 너무 편리해서 차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구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집 근처로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사무실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실이랑 집이랑 거리가 좀 가까워요. 그래서 새벽에 집을 가게 되더라도 잠은 집에 가서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집이랑 사무실이랑 거리가 멀면 사무실에서 자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무실은 딱 사무실 용도로 집은 딱 자는 용도로 이렇게 구별이 돼서 뭔가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진 느낌? 근데 제가 이전에는 이걸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지내도 나쁘지 않겠다 막 이랬는데 생활의 패턴이 일단 지금 달라졌잖아요. 맨날 집에서만 한정적이게 지내다가 사무실이라는 내 영역의 공간이 좀 넓어졌다 보니까 걷는 횟수도 조금 더 늘어났고 제가 또 기대하는 부분은 더 다양한 영상을 찍을 수 있겠다. 이게 제일 큰 만족감이에요. 왜냐면 제가 항상 패션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패션을 촬영할 그런 컨디션이 되지 않았었어요. 스튜디오 값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를 갈 때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그 캐리어를 바리바리 싸들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러면은 하루가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패션 촬영까지 좀 해볼 수 있는 요게 지금 제가 너무너무 좋고 자연광이 여기가 되게 잘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자연광 모드에서 너무 찍고 싶었는데 그거를 좀 해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쉐딩 브러쉬 뭐 쓰냐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 같은데 코쉐딩 브러쉬는 여러분 태그 거 쓰고 있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냥 딱 이렇게 코 쓸어주기 좋은 브러쉬 다이소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 턱 쉐딩은 그냥 에뛰드 거 컨투어 브러쉬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라인이 지금 나 아이라인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블렌딩 살짝 해줄게요. 아까 쓰려던 컬러로. 그리고 저는 좀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더 많이 찍고
찍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그런 영상을 더 많이 제작을 해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들을 재밌게 봐주신다면.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이걸로 여기 라인 그려준 쪽을 살짝 경계를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딱 나 아이라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색이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도 너무 튀어 보이지가 않는, 이렇게 한 번씩 여기 끝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속눈썹 뿌리부터 여기 눈 감았을 때 이 라인 살짝 위에 부분을 여기에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라인이랑 살짝 조화가 이렇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 사용했던 그 컬러가 살짝 묻힌다 라고 느껴졌을 때 한 번 더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했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여기 위에 부분만, 여기 밑에는 음영 넣어줬으니까 거기 피해서 살짝 위에 부분만, 또 여기 눈 밑에 언더에도, 이게 언더에도 살짝 해줄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속눈썹 붙여볼게요. 속눈썹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가 이제 속눈썹, 제가 써본 속눈썹들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할 건데 7월 안에는 꼭 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속눈썹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속눈썹 풀을, 저는 이런 팔레트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살짝 덜어주고, 그리고 풀이 살짝 말라야 속눈썹이 더 잘 붙어요, 여러분. 살짝 구들랑 말락할 때가 속눈썹이 잘 붙거든요. 완전 다 갓 꺼냈을 때 잘 안 마르니까 한번 불어주고, 그래서 원래 이 저는 속눈썹 풀 묻혀주고 다른 과정을 해주고 온 다음에 속눈썹 붙여줍니다.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번에 또 사본 게 Not Yours라는 속눈썹, 데일리 1번? 이라는 속눈썹인데 이게 예쁜 거예요, 되게. 가격이 내 깜빡 속눈썹보다는 좀 있는 편인가 싶기도 한데, 이거 하나에 한 4번 정도 쓸 수 있다면 한 번당 뭐 2,500원, 2,000원 정도 쓴다고 하면은 또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속눈썹이 여러분 좀 긴 편이어가지고 사실 10mm도 저한테 조금 짧거든요. 10mm를 쓸 거면 마스카라로 연장을 좀 해서 쓰는 편이라 저는 무조건 11mm를 사용을 합니다. 앞에 부분에는 10mm 붙이고 뒤로 갈수록 11mm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앞에 11mm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살짝 말하는 동안에 얘가 말랐으니까 얘가 좀 덜 마르면 바로 안 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불어주고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붙은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붙이기 전에 한번 불어주고 이렇게 또 들어서 여기다가 톡 가볍게 올리세요. 지금 5개 정도 붙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6-7개 정도 붙입니다. 들어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눈을 막 뒤집어 깠는데, 마스카라까지 하면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여기가 아무것도 안 붙인 거고 이게 좀 붙인 거잖아요. 이번에 스콘님이 만든 마스카라 써볼게요. 저는 요즘에 무조건 속눈썹으로만 붙이고 있다 보니까 막 처지고 이런 거 상관없이 쓰는데, 6월을 그래서 약간 리모델링 하면서 살짝 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7월부터는 달려보려고 하는데,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짜릿하고 뿌듯할 때는 반응이 좋을 때, 그게 조회수가 될 수도 있고 댓글의 어떤 반응들, 정말 내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제일 짜릿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상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저를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리고 더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영상을 만드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없으면 힘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열심히 만든 만큼 뭔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영상을 많이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은데요. 다음 영상 또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라는 아이디어도 막 생각나고. 애교살 한번 가이드 잡고 갈 건데, 요거 노베브에 있는 이 라이너 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로 요즘에 애교살 언더 그려주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살 여기를 살짝 이렇게
얘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이 애교살 가이드가 너무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애교살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 팔레트의 하이라이터는 여러분 여기에 글리터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글리터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고 싶은데 별빛 은하수 뿌린 것 같이 요렇게 오 요렇게 발색이 됩니다. 얘를 잡아주겠어? 카메라 씨? 요렇게 반짝반짝 발색이 되거든요. 아무튼 얘를 그래서 눈두덩이에 이렇게 이렇게 쏟아줄게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쏟아질 것 같은 이 글리터. 요거 사용해서 애교살에 올려줄게요. 애교살에. 샤라랑. 근데 이 팔레트 왜 이렇게 비싼 거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담당분님. 이거 좀 저렴한 버전으로도 하나 내주세요. 이게 글리터가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비싸도 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만 다양한 분들이 구매를 하시려면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여기 앞에도 글리터 넣어줄게요. 오늘 뭔가 아이메이크업 마음에 든다. 요거는요 필리밀리의 511번 브러쉬거든요. 납작한 브러쉬인데 여기에 있는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요 위에 있는 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뿌리 부분에 저는 음영을 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살짝 세워서 그려주셔야 돼요. 눕혀서 그리면 좀 넓어지거든요, 이 영역이. 그러면은 여기 조금 더 그윽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랑 좀 다르게. 영역을 넓혀준다는 느낌으로 쓸어줄게요. 채워줄게요, 삼각 좀. 그러면은 눈이 조금 더 확장돼 보이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팔레트가 더 좋은 게 이 거울이 여기 달려있어요. 그 팔레트에 거울이 달려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서. 거울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좀 좋아요. 그렇다고 이게 비싼 이유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거울이 달렸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글리터 있죠? 이걸로는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에다가 살짝 이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앞머리에도 콕, 콕, 한 번 더. 에스쁘아 거 클래식 브라운 1호 사용해가지고 눈썹 그려줄게요. 저는 여러분 수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한 통씩 먹고 있어요. 저희 동생은 오이를 안 좋아해서 그 수박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수박에서 오이 같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별로 수박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수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박을 매주 한 통씩 먹고 있는데 밥 대신 수박을 먹을 정도로 수박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실컷 먹고 싶어도 항상 그 수박 껍질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막 실컷 구매해서 못 먹었다가 음식물 건조해주는 그 음식물 처리기를 이번에 샀어요. 어디서 이제 공구하는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것만 기다렸다가 이제 저도 그 따라서 샀는데 그래서 공구가로 한 30만 원인가? 두고 샀거든요? 헉,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요즘 음식물 버릴 때 나가서 안 버리고 그냥 집에서 그 건조된 거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거든요. 너무 편리해요, 여러분. 완전 삶의 질 향상템. 에스쁘아 브로우 카라 베이지 사용해서 살짝 컬러 바꿔주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정말 애정하는 블러셔가 있는데 요겁니다. 에스쁘아의 톤페어링 치크 피치 피지. 요즘 진짜 메이크업 할 때마다 이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파우더 타입이고 여기가 살짝 좀 퐁신퐁신한 좀 젤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둘 다 브러쉬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 눈 밑으로 도도도도 해줄게요. 도도도도. 이게 색이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게 올라가져가지고 코에도 살짝 해주고 저 요즘에 턱에도 이렇게 쓸어주고 있어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든다. 제가 슈거리스 너무 잘 써서 하나 또 샀어요. 이게 그리고 자꾸 품절이야. 그래가지고 들어와 있을 때 사야 된다 싶어가지고 또 샀거든요. 그냥 일반 하이라이터 치고는 내추럴해요. 그래서 여기 코 지금 봐봐요, 여러분. 확실히 그 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슈거리스를 쓰면은 맑아 보이는 느낌이 추가되면서 다른 게 이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슈거리스로 메이크업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고 저한테 진짜 지인분들이 오늘 이거 하이라이트 못 썼냐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하이라이터로 이거를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텁텁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서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아직 저 립을 안 발랐어요. 일단 이거 아까 립밤으로 불려놓은 것들 좀 지워주고
빵. 머리가 딱 날리다.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서 이거 꼭 리뷰해야겠다라고 했던 신상 립을 이번에 찾았잖아요. 삐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MLBB 립 시리즈인데 여러분 이거 너무 예뻐. 이게 말도 안 되게 제 마음을 저격했어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는데 또 대박인 게 삐아에서 이렇게 컬러를 제형별로 이렇게 다르게 내줬어요. 요런 섬세함까지. 제가 요즘에 립을 바를 때 블러 립을 한 겹 발라주고 안쪽에 글로우 살짝 얹어주는 요 조합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달콤한 인생이라는 컬러인데 일단 베이스를 이렇게 얇게 이제 블러 틴트로 립 펜슬 대신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영역을 넓게 바르셔도 됩니다. 이게 일단 블러 틴트도 컬러감이 예쁘고 원래 삐아가 블러 틴트 잘하잖아요. 그래서 각질 부각 없고 너무 깔끔하게 잘 발려요. 근데 여기에서 같은 라인의 컬러 데일리 보틀 촉 틴트를 어떻게 바르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쪽에 한 살짝 바르고 여기도 살짝 안쪽에만 안중 위에도 살짝. 그러면 립은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이제 다 끝났는데 저 이제 헤어까지 조금 정리를 하고 올게요. 일단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머리 그냥 쭉 피고 밑에만 살짝 컬?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붙임머리 붙이기 전까지는 중단발로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드시나요? 방금 거울 보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